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건강이 제일이더라. 건강하면 이 면역력을 잘 키워야 하니 이 면역력에 좋은 음식에 이 자꾸만 눈길, 손길이 가더라고요. 이 같은 병도 면역력 강한 분은 잘 이겨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면역력 강하게 해주는 먹거리를 찾아봤더니 토라지를 야부들 마소 기침가래 염증을 줄이고 면역 조절 효과 있다는 토라지가 좋으시고 토마토를 야부들 마소 황산화에 혈관 튼튼 면역세포 항체 생성이라. 토마토도 좋으시고 염증 전식에 쑥부쟁이 기침 전식에는 곰보 배추도 좋으시고 이 면역력 강하게 해주고 염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토종식품 잘 드시면 이 죄다 약이요 면역 강화제라니까요. 자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정해진 박옥화의 여러분의 가야금 병창으로 범벅타령 방아타령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사랑채 뜨락에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뜨락의 자리입니다. 보리밥에 풋나물, 이 고추를 먹고 황제가 부럽지 않더라 이렇게 노래했던 고산 윤선도가 이 보길도에서 지낼 때 잠깐 만나볼까요? 일생 동안 귀양 가서 유배 생활 20년에 조용히 숨어 살겠다고 은둔 생활 19년을 지낸 윤선도. 그의 나이 55살 때는 이 완도 쪽 보길도에서 금세동이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몇 년 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항복하자 윤선도는 나라의 치욕을 달래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요. 정작 한양에선 난리 끝난 후에 올라와서 이 왕에게 무난 인사 올리지 않았다 하는 죄목으로 경상도 영덕 이 바닷가로 귀양살이하다 풀려나자 이 다시 완도 보길도로 들어가 금세동 주변에 정자를 짓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지어놓고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뒤에 바위끈 물가에서 실컷 눈이 나니 정승판서 제왕이 부러울 거 없더라. 보길도 섬에서 보리밥 풋나물 맛나게 먹고서 이 물가에서 놀다 보니 정승판서 제왕이 안 부럽더라. 그러면서 또 자연 속에 좋은 것들을 노래합니다. 술잔 들고 홀로 앉아 문산을 바라보니 그립던 님이 온다 흔들 이렇게 반가우랴. 말도 없고 웃음도 없어도 이 산천을 좋아하노라. 보길도 자연 그대로가 절로 좋아서 님을 본 듯하더라. 고산 윤선도 노래인데요. 보리밥에 풋고추. 입맛 땡깁니다. 자, 신영이 명창의 여러분의 소리로 남도창 뱃노래 들어봅니다.
만화경. 이때가 어느 땐고 허니 고려 말 충수광 때 경상도 양산골을 다스리고자 내려간 이국향이 양산골에 공부할 학교 건물이 없어 지역 교육이 어렵다며 양산 사람들과 학교를 짓자고 나섰는디. 사또 영감이 학교 해서 왔는데 전에 이 집에서도 글 공부했다 이 말입니다. 양산에 글 공부한 사람이 몇이나 있다고 또 학교 타령이고 아이고. 개성에서 높은 사람 내려온단 소리에 생색 낼라고 학교 짓자 소리라면 이 뭐란다. 아 진짜로 농사 짓기도 바쁜데 학교는 무슨 학교고. 보소 이 집이 막 오래됐지만 막 얼라들 모여가 글 공부할 수 있는데 와 새로 지어야 하나 거기다. 참말로 막 개성에서 온다는 그 높은 사람 보여주려고 이 난리인겨. 에? 내가 할 일도 많은데 개성 사람 비위나 맞추자고 이 난리겠소. 그럼 한번 보자고. 오래된 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나. 자 내가 이렇게 앉았으니 학생이 내 앞에 앉아야겠지. 저 풍대기 니우 올라가 앉아봐라. 응, 저 풍덕풍덕 대지 말고 조신하게. 어, 그 사또 앞에 탁 하면 조신하게 앉아봐라. 어디 이렇게 마주보고 앉기는 앉았는데 학생 앞에도 종이를 펴야겠지. 자 종이 펴고 벼루도 열어보고. 아우야 아우야 이 훈장 선생님하고 이 코빼기 비비게 생겼네. 아이 뭐 아이 집은 뭐 와 이래 쫓기지야 너. 야 봐라 풍덕아. 마 종이 펴고 붓으로 글씨를 써봐야겠지. 그래 그래. 엄마 한 일자로 막 쫙 개운하게 막 한번 써봐. 아이고 아이고 아 저게 한 일자인가. 아이고 우리 풍덕이 쫙 잘 쓰네. 저 사또 날이 됐지. 뭐 이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에? 아니지. 공부한 스승과 제자가 마주보면서 쓰고 말하고 쓰고 하는 건데 보시오. 훈장이 종이 펴고 쓸 데가 없이 좁지 않느냐 그거요. 아이고야. 아유, 예. 아이 그 생각을 못 했네. 아유, 훈장쌤이 종이도 못 피겠네. 저래 막 서로 무릎 팍 비비게 생겼는데 훈장이고 학생이고 공부는 무슨 공부가. 아유, 그렇겠네. 눈으로 봤으니 이 좁은 집은 허물고 새로 넓게 지어 보자 그 소리요. 야, 예, 알았고마요, 엄마. 야, 이거 막 당장 허물어야겠다. 이 학교는 이 무슨 학교겠나? 자, 확 실어 삐리고 막 새로 짓는 기다. 잘 따라해라, 이 도리. 예. 어영차. 헌집 허물고 새 집을 짓자. 어영차. 어영차. 나도 힘을 보낼 거요. 자, 여길 보시오. 양산학교 세웠다, 학동들아. 이리 모여라, 양산학동들아. 양산학동들, 양산 사람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원나라 과거에 2등으로 급제하시고 우리 고려로 돌아와 성경관을 이끌면서 예문관 제학에 오르신 이국 선생님이십니다. 천리 멀리 이 양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내가 고려 방방곡곡 돌면서 학교 짓는 일 독려하려고 있는데 양산에 오니까 이국향 사또가 학교도 넓게 짓고 학동들도 가르친다 소리에 반가워서 이 장차 나란 일 할 사람이 양산서도 나와야지 이 보고 있었거늘. 자 그럼 어디 평소 공부하던 대로 논어를 배우고 있다 하니 어찌 공부를 했는가 한번 들어봐야겠구만. 자 양산 학동들아, 논어 차 한 편을 배웠으니 어디 읽고 풀어들 봐야지. 자 서자 여사부
이 구절을 풀어서 말해볼 학동은 누군고? 네! 가는 것이 이와 같더라. 밤이고 낮이고 멈추는 법이 없더라. 서자 여사부여 불사 주야로다. 답하거라. 공자께서 강물을 보면서 이리 말씀하셨다. 가고 가는 것이 이와 같더라. 낮이고 밤이고 멈추질 않더라. 이 강물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지 않나? 스승님, 이 강물은 고만마 쌩쌩 흘렀나 보네요. 우리 동네 앞에 강물은 흐르는지 마는지 모르게 가는데 강물도 가고 봄날도 가고 꽃도 가고 막 세월도 가고 청춘도 가고 뭐 그런 소리 알겠습니까? 어린 것이 벌써 청춘 소리라니. 가는구나, 가는구나. 공작께서 아쉬워한 게 무엇이며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꼭 틀어잡을 것이 무엇인가 그걸 보았더냐? 아무리 생각해도 아쉬운 거는 세월인 기라예. 안 그러십니까? 그때 공자 선생이 늙었겠지요? 세월 가고 봄날도 가고 내 청춘도 갔는데 어째 잡겠습니까? 학동은 다시 보거라. 가고 또 흘러도 꼭 잡을 게 있다. 그 근원에서 샘솟아서 강을 만들고 세상을 적시는 그 이치, 진리의 샘터를 꼭 잡으란 소리다. 잡아도 가는데요. 훌렁가 삐리는데요. 봄날도 가고 청춘도 가고요. 어허, 어린 것이 또 청춘 세월 소리더냐. 그도 그렇겠다. 학동은 보거라. 강물이 쉬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나 우리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이나 눈에 안이 보이는 바람이 가는 것이나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면 그걸 그리하게 해주는 생명의 샘, 진리의 샘이랑 만나게 될 것이니 그걸 잡아야지. 저기 강물이 생명의 샘이고 이치의 근원이란 말씀이시지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고려 말 충수광 당시 이 경상도 양산 군수로 내려간 이국향이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학동들 가르치는 지역 교육을 든든히 했던 고사입니다. 이 당시 개성에서 큰 선생님인 이곳까지 내려와 참관하며 성원했다지요.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들어볼까요? 전숙희 명창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들어봅니다. 가나다라마바 사자차 잊었구나 경륜 디글율 기억자로 집을 짓고 지그시 사제했더니 가야하고 이거 가이 없는 이내 몸이 그지 없이도 되었구나 고이교 고이교 고생하던 우리 남군 구간하기가 짝이 없구나 나냐 너냐 나귀 등에 솔지를 하여 송금 안장을 지어놓고 팔도 강산 유람을 할까 노녀 누녀 노새 노새 젊은 노새 늙어지면은 못 노리로다 다닥다닥 붙었던 정이 그짓 없이도 떨어졌네 도저 두려 거중에 늘
늙은 몸이 다시 갱소년 오려라라야 흐르려 날로가는 원앙새야 너흘과 날과 짝을 짓잔다 노루루루 노루장하는 임계가 절인데 저 처에 익견만은 왕냐 멀며 맞아 맞아 맞았더니 임해 생각을 또 하는구나 몰며 물며 무지도다 무지도다 한양 남군이 무지도다 팔며 물며 밥을 먹다 돌아다 보니 힘이 없어서 못 먹겠구나 보이며 보이며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 남군이 보고만 지고 살샤서이셔 사하자고 굳은오냐 거냐이기 지중치 못하였구나 소이쇼 수이쇼 소설 단풍 찬바람에 울고 가는 기러기야 아야 어이야 아이허 덤석 잡았던 손목 어이 없이도 놓쳤구나 오요 오동 폭판 검은 고에 새줄 얹어 다노라니 배에 가게 재짐작하여 춤만 춘다 자자저저 자로 종종 오시던 님이 어이 그다지 못 오시나 조조주주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정겹고 흥미롭게 엮어가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전통 탈 숙련기술 전수자면서 우리 탈을 연구하고 제작해온 목조각장 신정철 님이 이 전통 탈을 계승해온 말씀 전해오셨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탈, 목조각 탈 전승자로 지정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먼저 문화재 기능 보유자인데 뭐냐면 수리 기능이라고 있어요. 그 목조각. 사실은 목조각장이고 목조각장 하고 나서 한 6년인가 있다가 기능 전승자로다가 지정받았는데 처음부터 탈을 한 건 아니고 탈을 이제 하다 보니까 탈은 그냥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게 아니라 이걸 전승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고 이제 탈에 대해서 지방에도 다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냥 뭐 이렇게 진짜 숨겨져 있는 탈이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가만히 묻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부터 아마 생각을 돈을 떠나서 이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제 봤는데 너무나도 우리나라 그 전통 탈이 대단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소신껏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탈이 지방마다 있고 지금 발굴되지 않은 탈들이 한 180여 개 정도 우리나라에 이상이 돼 있어요. 더 많은데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그냥 한 뭐 100여 종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문 연구한 분들이나 그 정도 알고 그러지 않고 일반 학생들 요즘 안다 하면 그냥 안동 하회탈 한 9가지 정도 많이 조금 알으면 양주탈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책임을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게 탈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 맥이 끊기면 그냥 현재 이렇게 아둥바둥 살기만 했지 과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재현을 하고 그런 탈들을 만들어 놓고 현대는 또 이제 이 시대에는 또 어떻게 변천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걸 이렇게 맥을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통 탈을 연구하면서 제작해온 목조각장 신정철 장인은 오랜 세월 전통 탈을 만들면서 느낀 보람과 앞으로의 꿈도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제 탈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쓰고 공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문의가 와요. 이제 요즘 탈을 만들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통 탈을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들 쓰고 이렇게 공연들 할 때 그 탈의 표현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시킬까를 생각해서 이제 문을 만드는데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하잖아요. 첫째는 이제 연희자들이 그 탈을 쓰고 엄청 좋아해요. 그때 이제 보람을 많이 느끼죠. 전에 탈은 체형이 맞지가 않는 게 많아요. 옛날 전통 탈을 지금 깎고 있지만 현대인들의 얼굴에 맞게 작게 축소해서 그렇게 깎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희자들이 그걸 써야 맞지 옛날 탈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연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안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수정하면서 그렇게 깎고 있죠. 저는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시한 그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나중에 제 아들과 같이 탈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누구나 와서 우리나라의 전통 탈과 현대에 있는 탈들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좀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전통 탈 연구와 제작에 힘쓰고 있는 목조각장 신정철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까요? 무용곡 가운데 탈춤 음악이죠. 자진타령 굿거리 민속합주단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가설마다 사연이 전해오는 소리 가사에 담긴 속 이야기를 찾아보는 사설마다 사연이 자리입니다. 춘향이 그네 타는 날은 바로 5월 단오날이죠. 이날 이몽룡은 방자를 데리고 광활루로 나가고 춘향은 향단이랑 이 단오날 그네 뒤로 나가는 그런 날이기도 했고요. 동초 김현수 춘향가를 보면 그날 춘향과 이도령이 만나기 전에 춘향이 꿈에 선녀 같은 부인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 선녀 같은 부인은 춘향을 불러서 이 글을 알아보겠느냐? 이때 춘향이가 읽어보니 인간지 5월 5일은 천상지 7월 7석이니라. 세상의 5월 5일 단오날은 하늘에서는 7월 7석 날이다. 춘향에게 슬쩍 전해주는 그 한 소리. 오늘 단오날 누가 견우이고 누가 직녀일꼬 물으면서 춘향은 꿈에 깨는데요. 춘향과 이 구절을 보면 단오날 광활루에서 견우 같은 이몽룡과 직녀 같은 춘향이가 만나는 날, 이 하늘로 치면 7월 7석 날이라 미리 알려준 겁니다. 춘향이 모친은 이 단오날이니 향단이 데리고 나가거라 이 정식으로 외출 허가까지 해주고요. 뭐 그때만 해도 여염집 부녀자들이 외출하려면 어르신 허락을 꼭 받아야 했거든요. 그러면 뭐 조건은 다 갖춰진 셈입니다. 꿈에서는 견우직녀 만나는 날이라 선몽을 하고 춘향모는 단오날이니 그네 타고 오라 했으니 남은 것은 헌원장부 이몽룡 만나는 일이로다. 그 그네 타는 대목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글지어 열푼 후에 다시 일어나 배회할지. 그 전날 밤 춘향도 또한 도련님 만날 꿈을 얻었는디 책상에 촛불을 도독 켜고 여울여 전월되어 가다 후디오니 잠오거널 서안을 의지하고 잠깐 주더니 피몽사몽간에 춘향 모임이 공중으로 나리여 바람을 흐르고 구름을 흩어가다 한구 당도하니 주공 배월은 보든 마처임이라 그 어떤 부인 상하로 서리겠고 춘향을 부르더니만은 무슨 쪽지를 내어주며 네가 이 글의 뜻을 알겠느냐. 춘향이 황공하여 공손히 받아떼어 보내하였으되 인간지 5월 5일은 천상지 7월 7석이라 하였거늘 깜짝 놀래 깨달으니 황호단이 오니라. 날밖기를 기다려 소세를 허노라니 저희 모친이 나오며 오늘이 단오일이니 향단이 다리고 조용한 곳 찾아가 그네 놔두고 잠깐 놀다 오느라 춘향이 반겨듣고 조반을 마친 후에 향단이 앞세우고 추천으로 나가는디 그때여 이도령은 누가 구해서 배회하다 문더운 한 구석을 바라보니 백홍홍단 만중 어떠한 미인인다 온다. 달도 가을 꽃피오리도 같고 그 예쁘고 태도 곱고 맵수인들이 저와의 저와 같은 아이들 앞을 세우고 나온다. 화림중을 당도 트니
장장 채성 긴 그네 조럴 휘두르어진 벽 똑같이 칭칭 감옥되고 섬섬옥 술을 퍼뜩 들어오고 양 그네 줄을 칼로 잡고 아. 선뜻 올라 발굴을 째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아. 높아갈 째 팍 밑에 나노 그대 뒤껴들어 광풍조차 휘날리고 아.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바람결에 나붓게니 고마리의 백운간에 번개뿌리 흐르는 듯 꽃도 툭차 떨어지고 입도 덥석 불어 보이니 이도령이 그 거동을 보시고 어가이 봉봉 흉종이 답답 두 눈이 캄캄 정신이 가득 들숨달숨 꿈짝달싹을 못하고 사대삭신 육천 마디로를 벌렁 벌렁 뚫며 개우방자를 부르는구나 방자를 불러 말을 해야 할 터인데 떨려 부를 수가 있나? 눈 정신은 춘향이 있는 곳에다 쏘아두고 입만 딸싹 끓여 건성으로 부르던 것이었다. 예 방자야 예 방자야 저 건너 화림 중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언뜻번뜻 하는 게 저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은 도련님이 벌써 춘향을 보고 정신 잃은 줄 알았겠다. 도련님은 뭘 보고 그러시는지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부채발로 봐라. 저 건너 말이야. 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으므로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전통사랑 이웃사촌 우리 것 우리 전통을 사랑하는 이웃사촌 만나고 오신 김병준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분 만나고 오셨나요? 예, 가야금과 해금을 사랑해서 거의 30여 년 넘게 그러긴 기량을 닦아서 강습도 하시고 연주 무대도 여러 오신 김보섭님 이야기라고 연주 담아왔습니다. 네, 이 김보섭님은 오랜 세월 이 전문 연주자 과정을 거친 그런 분이네요. 네네네. 이 가야금 산조, 해금 산조에 능하고 이 동호인들을 지도해 온 세월도 오래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20년 넘게 또는 30년 넘게 하나의 악기나 하나의 소리를 해오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기량을 다진 이런 실력으로 또 연주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 얘기를 담아왔습니다. 네, 이 가야금과 해금을 오랜 세월 연주해 오신 김보섭님의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로 밖에 활동도 못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좀 답답한 일이 많죠. 근데 요새는 그 어린이집 휴원을 했잖아요. 제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애들을 좀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보기는 힘드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사돈댁하고 지금 번갈아가면서 애들을 보고 있고요. 제가 해금하고 계약금을 갖다 하면서 이게 단지 그냥 누구를 즐겁게 하는 악기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다스리고 명상할 수 있는 그런 악기로서 저한테는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악기들을 내가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더 사는 게 힘들었을까. 어차피 사람 사는 세계가 힘든데 이런 악기를 다룸으로 해서 나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를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해금하고 가야금, 이 가야금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가야금 동호회 분들하고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해봤을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 거의 99% 이상이 맏며느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야금을 통해서 내 한을 풀어내고 내 속을 다스릴 수 있는 악기. 또 해금 같은 경우는 가야금보다는 조금 외향적이라 그럴까요? 동적으로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분들이 하면은 참 잘 맞는 악기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악기가 제일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 이 코로나 19 때문에 그렇죠. 뭐 강습과 연주 활동을 미루고 이 대신 손주를 봐주면서 네. 다른 공부에도 도전한다는 김보섭님의 말씀, 그 세월을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네요. 예, 예. 그 동안에 해금 협회도 만들었죠. 그래서 또 해금 강습도 하고 또 봉사 활동 겸해서 연주 활동도 이렇게 하면서 해금으로 그 확산시킨 네. 그런 역할들이 꽤 컸거든요, 김보섭님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주를 봐주고 있지만 앞으로 또 해야 될 일 때문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의 소리판, 그렇죠. 그 흥겨운 판을 빨리 좀 많은 분들과 나누는 그럴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김보섭님의 전통사랑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내가 배운 것만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배운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보람스러운 일이고 저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회원들을 가르치면서 보람도 느꼈고 더군다나 몸에 조금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가르칠 때는 더 저한테 큰 보람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누굴 가르치는 것보다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봉사활동 다니고 운영군 공연을 하고 세종문화회관 여러 공연을 하면서 그때마다 그 뿌듯한 감정들 또 여러 회원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연습할 때 아우 힘들고 짜증나고 했지만 끝나고 났을 때 그 희열감이라든가 만족감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지금은 거의가 이제 좀 해주세요 하고 연락 오는 것만 제가 하고 있어요. 뭐 요양원에 가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복지회관 가서 한다든가 이런 조그만 봉사활동만 하고 있지만은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한은 봉사활동을 악기로서 그걸로 제가 갖고 있는 재주로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 김보섭님은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걸 했다. 예. 뭐 그냥 뭐 1, 2년 정도가 아니라 30년 넘게 했다 해서 열심히 또 연습하셔서 이웃을 지도할 수 있게 그렇죠. 됐고 예. 또 연주 무대에 올 수도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참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이 연주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독주보다도요. 이 해금협회가 그 음반을 낸 그 기념 무대로 네. 연주 무대를 펼쳤는데요. 그 연주 무대 중에서 이제 그 기분 좋은 날 네. 해금 합주곡으로 좀 담아봤습니다. 네, 그 여러분 가운데 우리 김보섭님의 네. 연주 소리도 들어가 있겠죠. 예, 예, 예. 자, 기분 좋은 날 해금협회 여러분의 연주로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분 좋은 날 이 해금 연주 들은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야금과 해금 사랑 이야기 오늘도 김보섭님 목소리로 또 연주로 만나봤는데요. 이 멋진 이웃사촌들 또 만나게 해주신 김병준 작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예. 자, 음악 들어봅니다. 경기 도립국악단 여러분의 연주로 방아타령을 주제로 한 해금 협주곡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것, 우리 전통 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여매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고성옥이 부른 제주민요 오돌독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h,